이나도 아들이 연예인 아니야? 슈퍼밴드 나왔잖아. 어? 슈퍼밴드? 아유, 연예인 아니야? 근데 아직, 왜 슈퍼밴드 나왔지? 아 잠깐만. 어? 음악해? 어. 뭐? 어머, 몰랐구나. 어. 근데 지상한 거 지상. 지상. 아니. 1등은 못했는데. 슈퍼밴드 나갈 때 나도 아빠도 몰랐어. 아 말 안 했어. 아무도 몰랐는데. 어. 누가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. 아들이 자꾸만 무슨 텔레비에 나온대. 어. 어머 어머. 예고편에 이게 뜨는 거야 자꾸만. 그래서 근데 내가 안 물어봤어 아들한테. 아. 끝까지 얘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. 아. 근데 어머 1라운드, 2라운드, 3라운드를 내가 그 시간을 막 가슴을 졸이고 아. 보는데 어머. 계속 이제 올라갔어. 근데 어. 3라운드 붙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난 거야. 오. 엄마 아빠가 누구고 뭐.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그때부터 이게 막 어, 아, 위축이 돼가 진정돼 부담되지. 카메라가 막 초집중이 되면서 아, 자기는 맞아, 맞아. 이 팀들한테 좀 방해가 되는 거 스포트라이트 너무 받는 거지. 네가 미안하고 자기가 괜히... 원한 길은 아니자 그런 기사를 그렇지, 내기는 그렇지. 그래서 늘 꿈은 있었는데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받지 않고 자기가 한번 뒤져서 가보겠다고 그 돌파구를 찾은 건데 그래서 내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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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고 너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었다 그 얘기를 해줬어. 우리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정말 아, 네. 진짜 잘생겼다. 어머 너무 매력있다. Through, I will make it up to you. 우리 안다. 유전자가 와. 참. 어. 아니 근데 왜냐면 아빠 엄마 환경적으로 연기에 너무 이쁘다. 좀 관심이 더 많을 법한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, 맞아. 아예 그냥 맞아, 맞아. 음악으로 그 관심과 다른 쪽을 어,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. 오동안 소름 끼쳐 지금. 어. 사실 연기도 해봐라라고 이제 내가 어.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아무리 최고로 열심히 해도 자꾸 아빠하고 비교할 거다 어. 이거야 사람들이. 어.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비교하는 것도 싫고 여기에서부터 자기는 실수와 넘어지는 일을 하고 가겠다.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. 아 그럼 원래 이름이 유지상이야? 그렇지. 근데 이제 유자를 아빠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도 버리시고 갑자기 지상. 알리기 싫었던 거야.